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자 백제의 영토가 사상 최대로 넓어지는 데에 크게 기여한 정복 군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초고왕 재위 초반부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346년 비류왕의 차남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과 이듬해 347년 봄에 제사를 지내고 왕비의 친척인 진정을 좌평에 삼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이후 쭉 기록이 없다가 등극한 지 21년 차인 366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만 전해지고 있어 그가 왕위에 오른 지약 20년간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5대 초고왕과 6대 구수왕의 시호를 생각하면 13대 근초고왕과 14대 근구수왕의 시호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이들의 직계 계승권 확보 차원에서 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에서 흔히들 보았던 표기법인 주니어 또는 이세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초고왕 주니어, 구수왕 주니어라는 개념처럼 정통성을 확보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7대 사반왕이 8대 고이왕에게 떠밀려 왕위를 내어주고 폐위되었는데, 이는 5대 초고왕부터 이어진 초고왕계의 대가 끊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비류왕의 나이가 다소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구수왕의 차남이라고 기록했던 만큼 초고왕, 구수왕, 비류왕, 근초고왕, 근구수왕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근초고왕에 의해 다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듯합니다. 더불어 근초고왕은 그가 재위했던 약 30년 동안 이러한 일련의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목적을 두었는데, 이때 근초고왕의 곁에서 힘을 보탰던 가문이 바로 왕비였던 진씨 가문이었습니다. 왕비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로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347년 왕비의 친척인 진정을 좌평으로 삼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왕비, 즉 외척 세력이 진씨 가문이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백제에서 국왕의 가문을 포함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7개의 가문을 가리켜 대성 8족이라고 하는데, 이 8족 중에 하나가 바로 진씨 가문입니다. 그리고 진씨 가문은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수왕 때에 이르러 근구수왕의 장인이 좌평에 임명되면서 백제에서 제일가는 절대 가문으로 등극하게 되고, 앞으로 이어질 백제의 역사는 이 막강한 가문들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아무튼 당시 54개 연맹체로 구성된 나라였던 마한은 한반도 중서남부 일대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제의 세력이 점차 커질수록 마한의 영향력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고이왕과 책계왕 시절부터 백제의 힘이 커질수록 마한의 종주국 권한은 점점 백제에게 쏠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백제를 못마땅해하며 툭하면 개겼던 나라가 바로 목지국과 친미다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일대에서 터를 잡는 친미다래와 충청도 일대에서 세력을 늘려가던 목지국의 존재는 백제에게도 큰 위협이었으나,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 참교육을 당하면서 백제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의 영향력도 점점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369년, 백제의 남진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쯤, 고구려 고국원왕은 이만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의 북쪽 변방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근초고왕은 태자 부여수를 보내 이를 막게 했으며, 이때 고구려는 백제의 공격에 막혀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고구려 편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기라는 사람의 밀고로 전쟁의 양상이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백제 사람이었던 사기가 죄를 짓고 고구려 진영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도 죄를 지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해 다시 백제로 건너왔으며, 이때 고국원왕은 고구려군의 중앙에만 있다며 붉은 깃발 군대만 잡을 것을 밀고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밀고로 고구려군이 대패하며 그곳에서 물러나게 되니
이게 바로 치양 전투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371년이 되자 고국원왕은 재차 군사를 일으켜 남진하기 시작했고 근초고왕은 다시 태자 부여수에게 군사 3만을 내어주고 이를 막게 했는데 이때 고구려군은 두 차례 패배하며 결국 평양성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양성에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서로 맞붙었으나 고국원왕은 전투 중에 화살을 맞아 끝내 전사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성 전투 이후로 백제의 영토는 대동강 이남까지 확대되었으나 반면 고국원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372년 어느 정도 국가의 기틀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근초고왕은 대외적인 외교 관계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으며 중국 강남 지방에 터를 잡고 있는 동진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고 일본 야마토 정권에도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했습니다. 이때 야마토 정권의 천황에게 보낸 검 한 자루가 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칠지도였습니다. 이 칠지도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계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각자가 상대방의 나라를 속국으로 인정해 하사했다는 관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학계의 입장은 백제가 일본 외나라를 속국으로 인정해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주장하며 일본 학계의 입장은 자신들의 천황을 더욱 높여 존중했기에 칠지도를 만들어 곡물로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근거와 자료가 없어 아직까지 꽤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375년 7월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또다시 남진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밀리던 백제는 황해도 신계군에 있는 수곡성까지 내어주었는데 근초고왕은 곧바로 군사를 내어 보복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군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건강이 나빠진 근초고왕이 승하하자 그의 아들 태자 부여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4대 국왕 근구수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